그런데 제가 취업 준비하려고 도서관에 가는데 마스크를 놓고 와서요. 실례가 안 되면 마스크 한 장 주실 수 있을까요? 취준하려고. 네, 알겠습니다. 카드를 안 받아. 아, 나 이거 받아라. 오빠네 취업 준비하려고 왔는데. 아, 사줘야 될 것 같은데. 아니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한테 이거. 네네, 하나만 있으면 되긴 한데. 아, 주셔도 돼요? 아, 네. 혹시 마스크 한 장 혹시 사주실 네. 수 있으실지. 실례가 안 되면은 하나 남는 마스크나. 저기 편의점. 아, 나 그거 하나 있어요. 있는데 혹시 있으신가요? 아, 주셔도 돼요? 네. 아, 고맙습니다. 실례가 안 되면은 남는 마스크나 저쪽에서 좀 사주신 거. 마스크가 없어가지고요. 기다려봐요. 아유, 어머니. 아, 네. 네. 제가 오늘 사는 날이야. 알겠습니다. 오늘 날짜 아니더라도 네. 있더라고. 한 장 뭐 사주셔도 괜찮으세요? 그러면. 마스크 이거 파는가?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선뜻 사주신다고 말하셨는지. 학생이고 하니까 마스크가 필요하고 뭐 돈을 안 가져왔다는데 뭐. 엄마잖아 엄마. 아 어머니. 준비생이라니까 여기 일순인데 아. 내보다 깨끗하진 않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지. 아 그 공부하신다고 네. 하셔가지고 아. 요즘에 또 마스크 없으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서. 저도 이제 4학년이고 같이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제 책 들고 계시고 공부하는 건 힘드니까 또 못하면 안 되니까 아. 그냥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? 만약에 돈이 없었더라면 빌려주시는 게 좀 그래야겠죠? 회사에서 돈을 뿜어가지고 그 정도로 취업준비생 역할이 컸죠. 의미가 있죠. 저도 겪고 왔고 누구나 겪는 거. 마스크 없으면 어디 출입을 안 해줘요. 이분이 저 이후에 여러분께 또 많은 전파를 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러려면 제 선에서 사드려야 한다. 왜냐하면 남을 위한 배려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그냥 어쨌든 헤쳐나가자. 아니 저도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는데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돈을 줄까도 생각을 했어요. 그랬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더라고. 아들이나 손자 생각나서 그랬죠. 아, 그렇구나.